자, 한재우, 오늘 통문장입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두유 계좌 방위 오. 그렇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칠때 하나씩 천천히 읽어줘. 두유 계좌 방위 네, 그렇죠. 너 일찍 일어나니? 두유 계좌 방위 오케이. 그래서 누가? 너는 뭐 한다? 일어난다? 안 돼? 묻는 말 만들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뭐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종류의 문장을 보고 뭐라 그래? 누가 다를 보고 뭐라 그래? 누가 아이가 뭐 한다? am happy 하다. I'm happy 뜻이 뭐야? 누가? 내가 뭐 한다? 누가 다 만들어 줬네. 이런 방법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He's tired. 그는 피곤하다. 그는 피곤하니? 이제 타임. 그는 피곤하지 않다. 그렇죠? 누가 나면 첫 번째 비동사.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어요? 난 거기 간다. 아, 나는 간다. I go. 그는 간다. He goes. 오케이. 너는 가니? 너는 가니? Do Do you go? 나는 가지 않는다. you go? I don't go. 오케이. 그는 간다. He goes. 그는 가니? 네? 뭐 유는 뭐 유야. 그는 가니 했는데. 그는 가니? Does he go? 그는 가지 않는다. I don't go. 나는 안 간다고? 왜 자꾸 I가 나와요? 그는 어떤 남자가 하는 행동을 하는데 거기 I가 왜 들어갑니까? 어떤 남자가 하는 행동을 하려면 다 어떤 남자 한 명을 얘기하는 he가 들어가 있어야죠. 그는 간다? He goes. 그는 가니? Does he go? 그는 가지 않는다? He doesn't go. 이런 걸 보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라 그래요? 도저히 모르겠어, 지구야? 다 했어? 이런 방법을 보고 뭐라 그래? 하다시라 하죠. 뭐의 뜻이 뭐야? 가다죠. 그럼 세 번째 방법 뭐가 있어요? 양념치죠. I can swim. 뜻은? 나는 수영할 수난 수영할 수 있다. 넌 수영할 수 있니? Do you? 너는 수영할 수 있, 너니까 you가 들어가야 될 거고, 물어야 되니까.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난 수영할 수 없다. I 나는 수영할 수 없다. can't swim. 오케이. 그는 수영할 수 있다. He can swim. 여기 또 S 붙여라. 큰일 난다. 양념치 뒤에는 원래대로, 원래 모습대로 두가 들어있는 형태대로 써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그는 수영할 수 있니? He 위에 안 보여? Can you swim 했잖아. 그럼 그는 수영할 수 있니는 뭐겠어? can he swim? Can he swim? 그는 수영할 수 없다. can he? 이게 나는이고 이게 수영할 수 없다잖아. 근데 나는 수영할 수 없다가 아니고 그 남자, 그는 수영할 수 없다면 뭐겠어? He can't. 이해했지? 이런 방법을 보고 뭐라 그래? 양념식. 양념실 하잖아. 그치? 그러면 Do you get a bully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뭐예요? 하다시. 어? Get up의 뜻이 단어할 때 뭐라고 배웠어, 재우야?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다 하면 이게 어?
무슨 시야 일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이름 시야, 하다 시야, 어떤 시야, 어떤 시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No, I don't. No, I don't. 뒤에 생겼던 말. Get up. 그렇죠. 그래서 넌 일찍 일어나니? Do you get up early? 그랬더니 아니, 난 일찍 일어나지 않아. No, I don't get up early. 계속해서. So? 그녀는 세수하니? She wash. 오케이. 그러면 she 그녀 wash 씻다. 그러면 she wash 하면 내가 볼 때 she wash라고 써놓으면 이런 뜻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wash 뜻이 뭐야? 씻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 시. 그러면 아까 봤던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어느 규칙을 따라야 돼? 이 규칙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네. 그러면. 그녀가 신니는 she wash는 아닌 것 같고 그녀가 신니라는 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거는 지금 누가 다 만드는 누가 다 아니니까 빼고 이 부분만 생각하자. 그녀가 씻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녀가 씻는다가 어려워? 알았어. 그러면 똑같 얘 대신 씻다라는 하다시 대신에 이걸로 바꿔볼게. 그녀가 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쉬고 이렇게 하면 돼? 네. She go가 아니고 she goes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왜 she go가 아니고 she goes지? 응? He, she, it 뒤에 있는 하다시는 안에 뭐 하다시가 원래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 지금 뭐 들어있어? 이 속에는 두가 들어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뭘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어. 맞아. 그러니까 그녀가 간다는 she goes야. 그럼 얘를 가지고 그녀가 가니?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그녀가 간다는 그녀를 가니? 그거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 그가 간다. 그가 가니? 더즈가 도대체 왜 나왔는데? 왜 어디서 튀어나왔어? 이거 몇 번 얘기해? 이 속에. 자, 나는 간다. I go. 너는 가니? Do you go? 얘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얘가 하다시라서 묻지 않는 말 할 때는 내가 간다 이렇게 하면 돼. 가만히 숨어있어. 근데 묻고 싶으니까 여기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그리고 여기서는 나는 간다지만 너는 가니? 라고 해야 되니까 이건 나는 이란 말을 너는 이란 말로 바꿔주고 그 다음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요 앞으로 가서 들고 했잖아. 그러면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녀가 가니? 너도 she go? 이렇게 하면 그녀가 가니가 되겠네. 네. 그래. 그러면 원리가 똑같잖아. 어? 그녀가 씻는다가 그녀가 씻는다부터 해봐. 안녕하세요. 저기 어. 이렇게는 어떻게 하면 돼? She washes. 그래, washes잖아. 네.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씻니야. 그럼 그녀가 씻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될까? 더도 she wash. 그래. 그리고 묻는 말이니까 꼭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녀가 세수하니? Does she wash her face? 뭐라고? Does she wash her face?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수도 안 한대. No, she doesn't. 위. 그러면 doesn't 뒤에 생겼던 말. Doesn't. Doesn't wash face.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세수합니까? Does she
Did she wash her face? 그랬더니 아니 그냥 세수 안 해. No, she doesn't wash her face. 그러니까 오늘 뭔지 알지? 전번에 해설 34 해설했는 거고. 어. 자 그럼 이 doesn't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Doesn't가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Doesn't는 뭐의 줄임말이야? 유튜브에서 다 설명한 건데 does not의 줄임말이고 이 does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거? 자 그녀가 씻는다는 뭐야? 그녀가 씻는다. 그녀가 씻는다. washes지. 응. 그녀가 씻지 않는다는 뭐야? 그녀가 씻지 않는다. 튀어나와. 가려있던 부분이 보인다고 이렇게. 어? 그리고 뒤에 안 한다니까 not 왔고. 그러면 그녀가 씻지 않는다는 뭐예요? She does not wash. 원래는 she does not wash인데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does not을 뭐로 줄여쓴 거야? Doesn't. 이렇게 줄여쓴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옷을 차려 입니? He dressed. 자 재우야 지금 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다 설명한 거야. 앞으로 재우가 이렇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모르면 선생님이 어떤 거를 추가할 수밖에 없냐면은 해설 숙제 확인 네 유튜브에서 들었는 거 있지? 네. 어, 그거를 네가 제대로 했는지 하고 와서 점검하는 숙제를 하나 끼워 넣을 거야. 응?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야 되겠다, 이제.